자, 오늘은 133페이지 10번째 제10장 복제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없던 갈매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있었던 갈매기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잡티가 나 있는 거를 없앨 수도 있고요. 일부러 잡티를 만들어 넣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로 수정이지 나쁘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나쁘게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부톤에 잡티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미 죽은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깨끗한 피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피부를 복제하면 잡티가 사라지는 거고요. 거꾸로 잡티를 복제해서 맑은 피부에다 비비면 어떻게 될까요? 잡티가 생기는 거죠. 예. 한번 해볼게요. 먼저 파일에 가서 오픈 누르셔가지고요. 예, 10장에 나와 있는 갯벌 그림 한번 열어볼게요. 예. 지금 애기가 보시다시피 어때요? 얼굴에 뭐 이렇게 잔뜩 뭐 비벼놨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좀 한번 해볼라 그래요. 자, 먼저 확대해봅니다. 돋보기 툴이 있어요. 돋보기 툴을 가지고 확대하셔도 되고요. Alt키 누르신 상태에서 휠을 굴리셔도 돼요. Alt키를 눌러서 예,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격자가 보이시죠? 격자 보이잖아요. 격자. 이게 픽셀이에요. 하나가. 원래 그림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림이잖아요. 근데 얘를 확대를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이제 격자 무늬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최대한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확대하는 게 좋아요. 자,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하셔도 되고 Alt키를 누르고 휠을 굴리면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위아래 움직이시고 좌우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일단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화면에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볼따기에 있는 얘를 한번 좀 움직여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라고 있나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붓그림 옆에 보시면 데일밴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예. 힐링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목록 중에서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너무 크지 않아요? 원이? 원의 크기를 좀 줄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작아졌네. 그렇죠? 이렇게 책에서는 한 13 정도 하라 그랬는데요. 한 10 정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다음 무조건 비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애기 위에 보시면 머리카락 있는 부분 있잖아요. 눈동자 밑에는 좀 어둡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요거 말고 여기 오른쪽 여기 이렇게 진흙이 묻어있는 피부 오른쪽에 보면 깨끗한 피부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복제할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Alt키를 누르고 이 오른쪽에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깨끗한 부분 거기를 클릭을 하세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확대했잖아요. 확대. 그래서 여기 힐링 브러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힐링 브러쉬. 얘를 선택을 해놓고 이 피부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깨끗한 부위가 보이거든요.
깨끗한 부위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요 옆에다 이식할 거예요. 피부 이식을 할 건데, 먼저 Alt키를 누르신 상태로 클릭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로 쓱 갖다 대보기만 해도 그원 동글뱅이 안에 피부 색깔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이때 마우스로 콩, 콩, 콩 찍어주시면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있는데, 요런 경우는요, 이 포인트 크기가 더 작아야 돼요. 여기 숫자가 더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또 다시 여기 주변에, 예, 맑은 피부를 선택해서 Alt키 누르고 콩 누르고 와서 콩, 콩 찍는 거예요. 이거를 쓱 비벼도 되는데 비비진 마시고 그냥 콩콩 한번 찍어주세요. 제일 어려운 데가 요런 데예요. 코 밑에. 입술 같은데, 입술. 입술에, 지금 입술이 아래가 좀 이렇게 검붉은 색이죠? 근데 위쪽에는 입술이 좀 붉은색인데, 가상자리로 가면은 약간 맑은색이 떠요.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잖아요. 진흙이 묻어 있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입술 위에 있는 왼쪽 영역을 Alt키 눌러서 클릭하고, 그 옆에 있는 진흙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오른쪽에 있는 영역을 클릭해서 거기다 복제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 한번 보세요. 여기 눈동자를 제가 Alt키 눌러서 클릭하고요. 이만큼 올 거예요. 이만큼 와서 비비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제가 이쪽에다 Alt키 눌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클릭하는 순간 요 거리만큼 똑같이 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눈동자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이러면 애기 안 이뻐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입술 밑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진흙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옆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콩 찍어주시면, 그리고 주변 입술을 클릭해서 거기다 콩콩 찍어서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럭저럭 이렇게. 근데 애기 눈 옆에 뭐 하나 묻어 있죠, 이렇게. 점 같은 거 있는데. 요런 걸 빼려니까는 머리카락하고 섞였잖아요. 머리카락을 기준으로 클릭해서 이렇게 비벼주면, 머리카락 길이만큼 쭉 옆으로 비껴주면은 잡티가 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 장수 사진 찍고 나면은 그분들이 그래요. 나 주름 좀 빼줘. 깨끗하게 펴드릴까요? 아, 흉해. 조금만 빼줘, 조금만. 짜글짜글한 주름이 보기 싫다 이거야, 사진 속에. 그러니까는 적당한 건 좋은데, 그럼 알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 피부에, 이마나 이마에 있는 주름 중에서 옅은 주름을 기준으로 복제를 해드리는 거예요. 진한 주름 부분을 옅은 주름으로 바꿔서 해드리면 20년은 젊어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거짓말 조금 붙이면 진짜 20년 젊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화를 해서 사진을 드리죠, 크게. 그럼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중부센터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이제 보정을 하는데, 아버님들은 사실은 뭐 주름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주름 때문에 안 이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볼을 가지고 여기 입술에다 비비면 어떨까요? 너무 색깔이 안 맞죠?
지금 오른쪽에 볼 색깔하고 입술 색깔하고 전혀 다른데 이 여기다가 Alt키 눌러서 클릭하고 입술에다 찍는 순간 이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열쇠 복사하는 거 보셨어요? 열쇠? 진짜 열쇠를 하나 놓고요. 비어있는 열쇠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열쇠, 자기 원래 있는 열쇠랑 똑같이 움직이면 그 거리만큼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힐링 브러쉬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이 볼에다가 Alt키 눌러서 클릭하고 최초 처음 찍는 자리. 처음 찍는 자리가 바로 그 거리만큼 이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쇠 복제하듯이. 그러니까는 입술 같은 경우는 볼에 있는 색깔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입술 주변에 있는 거로 가져와야 색깔이 맞을 테고, 코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많이 묻어가지고 참 어렵죠. 그럼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진을 찍다 보면 신부가 이제 울어요. 아빠랑 이제 엄마랑 앞에다 놓고 절하면은 신랑인 신부가 울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스카라 해놨는데 검은 국물이 쫙 흐르죠. 그럼 이제 코디네이터가 와서 이렇게 정리는 해주는데 흉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포토샵으로 그 부분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 자국, 빛 번진 게 사라지게끔. 이 정도면 뭐, 예, 깔끔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도장 툴인데, 도장 툴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패치 툴, 받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 가서 오픈, 받아서. 요거, 갈매기 세 마리 들어있는 거. 이것도요. 이것도 보세요. 얘를 좀 큼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놓고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갈매기에다 최초 클릭을 해요. Alt키 눌러서 클릭을 하고 요 자리에다 비비면 어떻게 돼요? 갈매기 하나 생겼죠.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원갈매기 자리 있잖아요. 원갈매기 자리에 있는 요 배경이 있었다고. 뒤에 배경 동그란 배경이 그대로 복제해서 여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복제한 게 흔적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면 안 돼. 크면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작게 줄여가지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클릭을 해가지고 요만큼 거리니까는 여기다 요렇게 갈매기 모양만큼만 요렇게 다리 만들고 이쪽 다리 만들고 몸통 만들어서 부리 만들고 최대 요렇게 얘랑 비스무리하게 위치를 이렇게 비벼주는 거죠. 그러면 갈매기 하나 더 복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 힐링 브러쉬 툴인데 이번엔 뭐를 할 거냐면요. 그게 아니라 그 힐링 브러쉬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패치 툴이라고 있어요. 패치 툴 눌러보세요. 네. 패치는 뭐예요? 패치? 양말 구멍나면 이렇게 덧대서 꼬매는 거 있죠? 그렇게 덧붙이는 걸 패치한다 그래요. 네. 요즘은 양말 꼬매시는 사람 없잖아요. 예전에 많이 했잖아. 그 전구에다가 넣고 이렇게 막 꼬매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놓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소스가 있고 여기 디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얘를 선택하래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을 드래그 해가지고요. 이렇게 세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잠깐만. 오른쪽 밑에 있는 세 부분을 할까요? 세 부분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천에다 대고 뭐 실로 꼬맨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일 아랫부분이 뭐가 길게 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이 실밥 나와 있는 거 있죠? 걔가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몸통 부분을 이렇게 비벼대는 거예요. 몸통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시면 더 좋죠.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좀 확대해서 이렇게 갈매기 부분에 몸통 부분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런 거 싫어. 갈매기 몸통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비비면, 아, 비슷하게 이렇게 자르긴 잘랐네. 자, 잘랐으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뚝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D 그러면 한 마리 복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누르셔가지고, 여기다가, 예. 새 크기하고 비슷하게, 예. 뭐 이렇게 움직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움직여놓고 나서, 얘를 옮기라 그랬는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예. 아까 우리 디스테이션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 요거,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동글동글 보이잖아요. 이때 컨트롤 D 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갈매기를 확대해서 이렇게 오려냈잖아요. 면도칼 같이 이렇게 해서 오려내가지고 오려내고 나면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를 끌고 가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복제한 거죠. 그러니까 옵션에서 여기 소스를 쓰느냐 디스티네이션을 쓰느냐 그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일단은 예, 드래그해서 복제하면 돼요. 자, 이제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이 여기 어디냐 보자. 여기 하나 뭐 비어 있다. 오른쪽 끝에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소스를 선택하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만큼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죠?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비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갈매기 모양만큼 이렇게 대충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랐어요. 소스였어요. 소스. 아, 아니다. 잘못했다. 여기다. 여기다가 이만큼 자리를 만들어요. 먼저. 그리고 얘를 끌고 이 갈매기 형태로 가볼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갈매기가 나타나죠? 움직인 것만큼. 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복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복제한 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있는 부분을 이 갈매기 부분을 요거 디스티네이션으로 바꿔놓고 얘를 이렇게 모양을 최대한 예, 비슷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예, 뭐냐면 만들어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죠. 그럼 얘를 끌고 여기다가 이제 판박이 새기듯이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오면은 얘가 여기 하나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D 딱 누르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 아까 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이만큼 자리를 만든다고 이렇게. 요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 얘가 올 거야, 얘가. 그때는 소스를 놔야 돼, 소스. 소스에다 놓고 얘를 이제 움직여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K, 컨트롤 D 그러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편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소스에다 놓고 하니까는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 대충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면 이만한 공간이 생기는 건데 새 모양이 지금 이렇게 새는 세로로 되어 있고 얘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끌고 가면 이 주변에 있는 여기 주변에 있는 것까지도 물고 오잖아. 그러니까 안 이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좋은 거는 그냥 요 디스티네이션 해가지고 얘를 복제하는 거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져오면 그 크기만큼 이렇게 온다 이거지.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140페이지 보시면 이제 도장툴이라는 게 있어요. 도장툴. 갈매기 그림 한번 열어볼게요. 갈매기. 아까 우리 어떤 거 했었어요? 이거 했었죠? 힐링 브러쉬 툴 했잖아요. 힐링 브러쉬 툴도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그 도장 같은 게 스탬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스탬프.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론 스탬프 툴. 그 데일밴드처럼 생긴 거 밑에 보면 스탬프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클론이라고 있어요. 클론. 클론이라고 하는 거는 복제라는 뜻이에요. 복제. 똑같이 하나 뭘 복사하고 싶어. 이때 클론 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근데 요것도요. 요것도 얘가 크면, 동글뱅이가 크면 안 이쁠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작게 놓을게요. 작게 놓고요. 알트키를 누르고, 이 갈매기 여기, 저 끄트머리를 좀 눌러볼까요? 알트키 눌러서,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비비면, 자,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여기 원 갈매기 자리 있잖아요. 원 갈매기 자리에 더하기 표시 나타나는 건 나오나요? 더하기 표시? 여기에 지금 Alt키 누르고 클릭해 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왔을 때 마우스를 비비면 원본이 어딘지 찾아야 되잖아요. 저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원 갈매기 자리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이제 비비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 되는데, 이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원 갈매기 자리에, 이 끝부분에, 지금 날개 끝부분에, 지금 이렇게 언덕배지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걔들도 복자가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는 졸지에 바위섬에 풀난 것처럼 보이네. 갈매기 끝자리에 이렇게. 그런 것들은 더 작아야 돼. 포인트가 더 작아서 그 부분만 쫙 복제를 해야지. 예.
이게 완전 첫째는 이거예요. 무조건 아까 뭐 힐링 브러시 툴이던 마찬가지로 Alt키 눌러서 클릭을 하고 이렇게 비비면 똑같이 그 거리만큼 우리 그 도장 복사하는 거, 아, 저 뭐야 열쇠 복제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거리만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힐링 브러시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도장 툴을 갖고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하는 걸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해보시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거만 갖고 먼저 해보자. 똑같이 비벼보는 것만 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매기 부분이 여기 있네. 여기 지금 이 부분에 갈매기가 있는데 이 갈매기를 여기다 밑에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주면은 도장 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매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거 잘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다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저기 끝자락에 암벽이 보이잖아요. 암벽까지 같이 보이니까는 그건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또 지워야지. 그러니까 잘 복제하셔야 돼. 욕심이 과하면 흉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오른쪽에도 갈매기 있죠? 그냥 날개는 얘를 쓰고 몸통은 쟤를 쓰고 해서 막 합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는 못하겠습니까? 고수들이야, 뭐. 예. 그래서 갈매가 지금 몇 마리 없었는데 뭐 떼지어 날아가듯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있죠. 책에 보면은 바다 위? 바다 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요. 사진 찍을 때 이게 나와요. 이게 증거 사진으로 딱 좋은데 아 이거 인화하면 되게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 휙 지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워 버리면 예. 지워버리면 여기 색깔을 만약에 흰색으로 놓고 나서 딜리트키 누르면은요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놓으면 잘못하면 되게 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 있잖아요 이 주변. 근데 바로 주변에 있는 걸로 하면 흉해요. 자 클론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클론 가지고 하는데 약간은 좀 큼지막한 거로 약간은 큼지막한 거로 해볼게요.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Alt키 눌러서 클릭을 하고 이 부분에다 이렇게 비비면 이 주변에 있는 파도랑 같이 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넓적 깨끗해졌잖아. 근데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몇달안 됐어요. 한 두어 달 됐나? 어느 나라 총리가 그 물난리 난 데를 이렇게 시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한 거야. 그 알고 봤더니 그 총리라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찍었나 봐요, 기자가. 근데 그 창밖에는 그냥 구름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구름 부분을 뜯어내고 수해가 난, 물난리가 난 장면을 합성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물난리 난 장소를 이제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간다, 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를 이제 합성을 해갖고 신문에 내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옛날 기사거리를 보다 보니까는 이 비행기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이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막 들고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그 잘하는 애들 있죠? 북한에. 걔네들이 무슨 뭐 단체 사진 찍어놨는데, 어느 깃발은 오른쪽으로 바람이 가고, 어느 깃발은 왼쪽으로 바람이 가고, 엉망으로 해놨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 거. 그 정도는 할수 있을 텐데.
깃발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아직 그런 것까지도 해결이 안 됐나 봐. 예. 그래갖고 아주 국제사회에서 이제 바보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요런 것들을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그 다음에 날짜에다가 시간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날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날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사진 속에 여기 10장에 있는 사진 이거잖아요. 이건데 요 사진에 원 날짜가 있어요. 2011년 7월 1일 오후 5시 23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2011년 7월 1일 오후 5시 23분이라고 되어 있고, 찍은 날짜가 여기는 또 2008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것도 좀 뭐가 안 맞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정보를 보면은, 디카 정보를 보면은, 여기 디카 정보 다 빠졌네. 디카 정보가 다 빠졌죠? 이렇게. 그러면 뭐 날짜 없는 거지 뭐. 포토샵에 가서, 예, 포토샵에 가서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정보가 다 깨져요. 수정해뿐만 정보가 다 깨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진 컨테스트 못 내요. 그럼 포토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시합이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지금 뭐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사진 정보가 있잖아요. 이 사진은 언제 찍었다? 2015년 11월 15일 오후 1시 56분 23초에 찍었다고 나와있죠? 네, 니콘 카메라로 찍었고요. D100이라는 모델로. 예, 그 다음에 측광 모드는 멀티 다분할 측광 방식이고, 노출은 자동으로 났고요. 예, 조리개 우선 모드로 났고, 160분의 1초고, 보정은 플러스 3분의 1 스탑. 그 다음에 예, 조리개 5.6으로 났고요. 초점 거리 300mm로 찍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300mm인데 35mm 필름. 우리 이제 그 풀프레임으로 잡으면 450mm 효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정보가 다 있거든요. 이 정보가 깨지면 뭐가 된다? 디지털 사진이라고 볼 수 없지. 막 올리면 정보가 없어지면 안 돼요? 네? 카페 올리면 아니요. 이 이미지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이미지 파일은 살아있어요.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네, 일부러 수정하는 거는 괜찮은데, 네.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일부를 잘라버리거나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비벼버리면 정보가 나가더라고요. 이 정보가. 포토스케이프에서 수정하는 게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정을 할 때,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안 되죠. 사진 콘테스트에 낼 때는 내가 이렇게 찍었어요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찍고 나서 그걸 보정해버리면 포토샵 잘하는 사람이 1등 아닙니까? 사진 잘 찍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전시회를 할 때는 아니죠. 전시회는 내가 찍은 사진을 예쁘게 꾸며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최대한 포토샵을 이용해서 보정을 하죠. 밝기 보정도 하고, 주변에도 삭제하고, 없는 것도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일단 찍을 때 잘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인터넷상에서 제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뭐 볼게요. 에버노트라고 하는 사이트에 제가 여기 한번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스크랩 할 때 쓰는 거예요. 스크랩. 스펠이 틀리다네. 어? 아이 주책이야. 아 들어갔네. 에버노트는 뭐냐면요, 제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가 이제 스크랩을 해요. 스크랩. 그럼 인터넷상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응? 왜 안 나오지? 응? 이거 나왔다가 쑥 들어가 버리네. 기사 원문 이 사진이 아니네. 144페이지에 나오는 양떼 있어요. 양떼. 양떼를 한번 복제를 한번 해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여기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보면은 양떼가 여기 지금 없죠? 양떼가 없잖아요. 그럼 양떼를 하나 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복제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도장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작아야 좋아. 작아야 이렇게 Alt키 눌러서 움직이면 얘를 잘못 비비면 이 주변에 있는 풀까지 다 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풀까지 복제가 되면 안 이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복제를 하시면 되는데 딱 봐도 흔적이 나타나죠? 아, 복제했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크기를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위치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아직 안 되니까는 복제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 도장 툴 브러쉬 크기가 크면 안 돼요. 작게 만들어서 최소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거 있어요. 사진을 찍긴 잘 찍었는데 실수를 많이 하는 사진이 뭐냐면은요 자연을 찍었을 때 자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애기들을 이제 이렇게 갯벌에서 찍었잖아요. 근데 이 수평선, 이 수평선을 잘못 맞추면은 사진이 배려요. 예. 노을을 찍었다? 뭐 바닷가에 가서 찍었다?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닌데, 예전에 찍은 사진 중에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창틀 있잖아요. 창틀. 창틀은 정중앙에서 찍어줘야 좋죠. 측면에서 찍으면 원근감 때문에 예, 삐뚤어지죠. 이거는 이제 뒤집어 찍힌 거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런 걸 찍을 때, 이런 걸 찍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각도를 돌리면 안 되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찍을 때 수평을 맞춰서 찍는다라는 거. 근데 이게 정면에서 찍으면 수평이 맞지만, 측면에서 찍으면 수평이 안 맞죠? 꼭 정면에서 찍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찍었다. 63빌딩을 찍었는데, 63빌딩이 사실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평과 수직은 있거든요. 그걸 인위적으로 잘못 찍으면 안 된다. 즉 피사의 사탑을 찍을 때 걔는 기울어져 있는 애인데 걔를 똑바로 펴서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찍어라.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특별히 여기서는 뭐 보여드릴 만한 사진은 없는데. 그리고 선생님, 사진을 줄일 적에, 큰 사진을 줄일 적에 어떤 사람은 단계 단계로 뭐 5천 사이즈, 5천에서 뭐 4천, 3천, 2천 이렇게 네. 줄이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5천에서 바로 뭐 100으로 1200이나 1300 이런 정도로. 그거는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찍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요 사진을 보시면은 예,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죠. 제가 찍힌 건데 보세요. 이게 기울어졌잖아요. 벤치가 이런 건 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이 벤치가 어우러지게끔 하려면은 요렇게 이제 핀 거죠. 그러니까는 요렇게 기울어진 사진을 피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이 잘라 먹죠. 보정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내면 안 돼요. 이 사진은 기울어져서 안 되고 딱 펴야 돼요. 이렇게 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흉하게 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맞춰야 되고, 보성의 녹차밭 보면 언덕배지 이렇게 돼 있는 자색 녹차밭에 그 기울어진 각도가 있잖아요. 각도. 그 각도는 정확히 맞춰줘야 되고요. 어떻게 막혀져요, 그냥? 회전시킨 거죠, 회전. 어떻게 회전시켜요? 아, 이거는 이제 사진을 회전시켜서 따로 저장해 놓은 거죠. 아, 두 개, 이제 두 가지 사진이에요. 두 가지 사진인데, 아. 요거는 원사진이고, 제가 요거를 이제 펴놓은 거죠. 각도를 조절해 놓은 건데, 포토샵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 이런 기능이 있고, 포토스케이프에도 있고, RC에도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앞으로 와서 잘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잘리죠. 회전하다 보면 잘려요. 예. 예. 이제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안 잘리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회전하면서 것이. 얘를 좀 볼게요. 여기 가서 제가 꾸미기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꾸미기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 여기는 그게 없다. 회전하는 게 없네. 회전하는 게 없으니까는 도구에 가서 회전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 90도 회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마음대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좌우 회전이니까 아니고, 여기는 안 나온다. 이 프로그램을 한동안 안 썼더니 이 모양이 됐네. 포토스케이프 같은 거로 해보면은요, 포토스케이프에 가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사진 편집에 들어가서, 사진에 들어가서,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회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회전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회전하는 기능을 가서 요렇게 돌리는 거죠. 요렇게.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돌리다 보면 요 주변도 봐야 돼요. 계단도요. 얘가 이렇게 내려간 것보다는 살짝 그러니까 덜 맞듯, 정확히 안 맞더라도 저 주변하고 맞춰가지고 요렇게 잡아주시면 요게 가장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요정도. 여기가 각이 맞으니까는 먼구간 맞춰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사진이 회전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했던 사진이에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사진들이 특히 뭐 이런 하늘공원을 찍는다 그러면 하늘공원에 저 뒤에 산이 있고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평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거고요. 예. 이거는 옆에서 찍은 거니까 벤치가 정확히 맞지는 않죠.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요것도 마치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쏠려 있죠? 사진이요. 사진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사진은 사실은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실 때 살짝 이렇게 휘어줘야죠. 이렇게 휘어줘야지. 그래서 사람도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돌담도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회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모자 머리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잘려버리죠. 어. 그러니까 잘리지 않으면 좋은 건데 잘못 잘려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사진이 정확히 맞죠. 수평이. 그냥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진을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이거를 수평 맞췄다라고 제가 수평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에 대한 사진이 과연 정보가 살아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이런 정보들은 사진 정보가 여기 지금 잠깐만 뷰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밑에 보이나요? 밑에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사진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진이니까 밑에 얘는 정보가 살아있는데 얘는 정보가 죽었나요? 없나요? 표시를 안 했겠지 선생님. 예, 더블 클릭해서 RC에서 보시면 RC에서 보시면은 RC 메모리가 올라오는 게 좀 오래 걸리네요. 잠깐만 볼게요. 밑에 해상도나 이런 건 다 보이는데 네, 여기 나오나요? 그렇죠? 자, 얘는 사진 정보가 있는데 얘는 깨졌었네요. 깨졌기 때문에 뭐 편집에도 안 나오네요. 그렇죠? 네, 포토스케이프로 이렇게 건드렸다고 정보가 뜨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포토샵에서 뭘 건드렸나 보죠. 그렇죠? 예. 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것도 살아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살아있죠? 수평을 잡았잖아요. 수평을 잡았는데 포토스케이프에서 제가 편집을 했지만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보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100분의 1초로 찍었다 뭐 이런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없으니까 뭐 정보가 다 살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날짜를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시간하고 집어넣는 기능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 지금 145쪽에 나와 있는 145쪽에 나와 있는 그 섬 사진하고 어디 건축물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듯한 느낌이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이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열기 눌러서요. 11장이네요. 한 수준 위로 올리셔가지고 11장 이렇게 해서 기암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 볼 겁니다. 특히 요거 한번 보세요. 석탑이나 이 탑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됐어요? 기울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바로 펴지나요? 바로 펴지나요? 이렇게 바로 펴지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됐죠? 아이, 문제가 됐죠. 주변이 꺼매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잘라내야 돼. 이렇게 잘라내서 써야지. 이렇게. 따로. 따로 작업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 일단 그건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기염. 기염. 근데 원본 사진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게 원본이고 결과가 이렇게 변했어요. 어? 보세요. 여기 왼쪽에는 이 바위가 커졌어요. 이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먼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돼. 자, 여기 보니까 올가미 툴이 있어요. 올가미 툴. 라쏘 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고날 라쏘 툴이라고 돼 있고요. 뭐 마그네틱 라쏘 툴도 있는데 마그네틱 라쏘 툴로 하면 제대로 가나 볼까요? 이렇게 선택이 됐네. 이렇게. 그러니까 폴리고날 라쏘 툴로 하든지 뭐 마그네틱 라쏘 툴로 하든지 그냥 라쏘 툴은 제가 일일이 드래그해서 클릭클릭해서 해야 되니까는 폴리고날 라쏘 툴로 해서 예 마우스를 클릭클릭클릭 해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고요. 마그네틱은 뭐냐면 자석이 붙어 다니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동으로 주변 경계선에 의해서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되냐면은 에디트에 가면 요거 있어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컨트롤 T. 이거는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이렇게 선택이 안 되시면은요. 그냥 뭐 여기 라쏘 툴 있잖아요. 라쏘 툴 같은 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만큼만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연습이니까.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T. 컨트롤 T 누르면 사각형이 생겨요. 8개 점이 나타날 때 보세요. 이렇게 늘리면 되잖아. 늘리면. 이렇게 늘리면 바위가 어떻게 됐어요? 솟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컨트롤 D 누르면 엔터 치고 컨트롤 D 누르면 되는 건데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땡기다 보니까 베렸죠. 그러니까는 다시 마그네틱 라쏘 툴로 귀염 절벽에 있는 부분을 잘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가지고 얘를 조금 늘릴 거예요. 이렇게 늘릴 거예요. 이렇게. 늘리고 나면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됐다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D 누르면 컨트롤 T 누르면 그 블럭 영역이 선택이 돼요. 컨트롤 T 여기 에디트에 가시면 예,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 트랜스폼. 예, 그 부분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8개 점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렇게 여기를 늘려도 되고 옆으로 넓혀도 되고요. 위로 쑤셔 올려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바위가 조금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어요. 그리고 엔터를 탁 치면 오케이 이거죠. 엔터를 치면 오케이 이거고 이제 이 주변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점점이 살아있으니까 컨트롤 D 완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점선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문제가 됐어요. 이 부분 얘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요 뭐 힐링 브러쉬 툴이나 클론 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 주변을 이렇게 비벼주면 주변 바위로 늘려주는 거죠.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주변 바위로 늘려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오, 감쪽같이 이렇게. 예. 이런 경우도 보세요. 이렇게 막 늘려놓으니까 엉망됐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비벼주면 어떻게 된다? 주변이 뭉개지는 거죠. 이렇게.
자, 탑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잠깐만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진이 작업이 끝나거나 반드시 이 무브 툴로 바꿔놓으세요. 무브 툴. 그래 오류가 안 나. 아까처럼 이 도장툴에다 놓고 말하면 비벼면 어떻게 돼요? 엉망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무브 툴에다 놓으시고요. 자,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 탑만 선택할 게 아니라 이 사진 전체를 선택하는 거니까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이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각도가 회전되는 게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이때 잡아서 적당히 회전하세요. 적당히 너무 돌리면 흉하니까 적당히 뭐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사실은요 이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밑에 저 그 중간에 밑에 보시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에 수직을 맞춰놨잖아요. 가로등이 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회전시키다가 가로등이 회전돼 버리면 흉할 수 있으니까 이 탑을 기준으로 수직을 딱 세워놓으면 가로등이 휙 꺾여 버리거든. 적당선에서 하시면 돼요. 그 엔터를 탁 치면 회전이 완료가 됐고 다시 컨트롤 D 누르면 점선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탑사진은요 지금 가로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찍은 사진인데 각도를 잘못 잡은 거야. 측면에서 찍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진 거죠. 정면에서 찍으면 안 휘어지는데 측면에서 찍기 때문에. 그래서 보도 기자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전날 와서 밤새고 있죠. 측면에서 찍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에 누가 출두했다. 근데 측면에서 찍으면 여벌굴 나오잖아요. 정면에서 찍으려니까 그 포토라인 정중앙에 있어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리를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찍어야 되잖아. 모서리 다시 잘라야겠네. 이제 이거 자르는 방법은요. 네. 여기 요거 릭탱글러 뭐 마키툴이라고 있죠? 왼쪽에. 얘를 가지고 잘 보세요. 지금 왼쪽이 위가 막 이만큼 잘렸죠? 좌우로도 이만큼 잘랐으니까 요만큼 정수합해서 요렇게 좀 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검은색이 포함되지 않게끔만 블록을 잡으시면 돼요. 예. 크롭 하는 게 안 좋아. 크롭. 선택이 아니라 크롭. 죄송합니다. 크롭에다 놓고 마우스로 이렇게 잘 잡으셔야 돼요. 잘못 잡았으면 ESC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중앙에다 놓고 크롭을 쫙 비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고 이 끄트머리에 이거 여기 체크하는 거 있죠, 제일 끝에야. 예. 이거 누르시면은 딱 그 부분만 잘려버리고 나머지는 날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153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탑을 너무 과도하게 너무 왼쪽 회전시킨 것 같아. 예,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회전시키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 여기 석탑 있어, 석탑. 예, 석탑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잘못 찍은 건지, 이게 피사의 석탑도 아니고, 예. 그럼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T 눌러서 똑바로 피면 되죠. 똑바로 피면 되죠. 그리고 크롭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버리면은 다 이렇게. 예. 근데 탑을 또 너무 수직을 세우면 사람이 약간 꺾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꺾여진 것처럼 보이니까는 적당선에서
이 컨트롤 T 눌러서 편집하는 게요. 1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재밌는 기능은 맞습니다. 분명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건물 사진 찍으면, 건축물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이 하단 부분이 이 사진보다 더 크지는 않아요. 그 63빌딩을 밑바닥에서 63빌딩 1층에서부터 하늘을 향해서 찍게 되면은요, 하단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63빌딩을 정확히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 마포 쪽에 와서 한 50m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의도 방향으로 찍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화각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잘못 찍으면은 윗부분이 뾰족하게 되고 하단 부분은 너무 넓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물 사진 찍는 카메라 렌즈가 따로 있어요. 틸트 렌즈라 그래서 그런 렌즈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거 컨트롤 T 누르는 거 있죠? 컨트롤 T 누르면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중앙에 보면 점이 하나 있거든요. 점. 이 점을 이용해서 얘를 어디다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디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중앙에 보면 점이 있어요. 점. 예. 예, 그 점의 위치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에디트에 가서 여기 트랜스폼에 가시면 스케일, 로테이트, 스크루, 뭐 디스토트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154페이지 보시면 단순히 회전하는 게 아니라, 크기를 확대 축소하는 게 아니라, 155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몸통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됐어요? 몸통 부분을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부분이 유난히 커지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뭐를 이용하면? 여기 어디냐? 이거 퍼스펙티브인가요? 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는 이렇게 뾰족했던 사진이 더 뾰족할 수도 있고, 문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또 짜리 몽땅이 되네. 예. 그럼 이제 아랫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이 컨트롤 T 기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편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요, 이제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 다양하게 합성하는 건데요. 생뚱맞게 이제 그 숲길에다가 동물을 갖다 복제한다든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자, 저장 안 할게요. 요거는요.